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스마트시티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새로운 방법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 사업 수주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심바이오틱 스마트시티 4.0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바이오틱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공생산업 도시로서 지금 우리 현재 가장 필요한 에너지 제로 개념, 에너지 순환 개념, 그리고 도시 전체가 선순환 경제 개념에서 리빙 투게더, 같이 잘살수 있는 스마트시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네옴 스마트시티를 보게 되면은 이 170km를 직선으로 가는 거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 에너지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전지 발전이라든가 지금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옴 스마트시티가 완공되는 2030년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공 태양과 같은 핵 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170km의 거대 도시 900만 인구가 정주하게 될 네옴 스마트시티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이핵 융합 발전 또는 우주 태양광 발전 같은 새로운 에너지 개념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고요. 또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이 170km의 이 직선 도시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다소 회의적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가 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진 위험 지대에서 170km를 직선으로 구조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 안전성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자, 900만 인구가 사는 170km의 직선 도시에서 이 커뮤니티, 이 사회 안전, 그리고 문화, 어떤 방재,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자연과 자연에 대한 그 오픈, 자연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이 미세먼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 어떤 질병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정말 활성화되는 2030년대에 대한 기술이 많이 지금 부족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2030년대 되면 지금 지구 온도가 100년 전에 비교해서 1.2도 올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 지금 폭염과 홍수, 폭우, 가뭄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더 극심하게 이제 지구상에 나타날 때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에서는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프라가 전혀 지금 좀 고려가 좀 약하다. 그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극심한 치명적 이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에 대한 특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도시 설계에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이 170km의 직선 미러 도시는 취약성을 정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양자와 풍수지리의 에너지 개념에 들어간 새로운 개념의 도시 배치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 지금 스마트시티를 하면, 설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스마트시티를 설계할 때전 세계가 똑같은 게 뭐냐면은, 1차적으로 토목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하고, 도시 설계를 하고,
위생 설계를 하고 환경 설계를 하고 전기 설계를 하고 에너지 설계를 하고 방송 설계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따로 그 회사가 다른 회사들이 주로 이 전문가가 다른 분들이 이 독립적으로 별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융복합이 전혀 안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점 하냐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스마트시티를 설계하면서 이 설계자들이 토목 건축 주로 이제 토목 건축 도시 쪽에 이주 설계자들이 이 IT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기술에 다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설계자 또는 도시 이 시공을 하는 이 엔지니어들 우리 감독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다소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융복합적인 미래지향적 설계와 도시 구축에서는 다소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창의성과 혁신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 설계는 주로 이제 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든가 또는 좀 보수적인 이익 때문에 자 이전에 해본 공사 내용, 이전에 해본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적, 창의적 기술은 다 빠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문제고 또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도 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챗GPT가 지금 버전은 넘버 4입니다. 지금 GPT 3.5가 작년 11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한 3달, 4달 만에 GPT-4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혁신적인 성능의 개선이 있었는데, 앞으로 7, 8년 후에는 GPT 아마 넘버 10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는 우주 여행 시대가 되고, 새로운 그 지구온난화에 의한 새로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미래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도시에 반영할 건지 하나 이런 것들이 현재 도시 설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는 그 도시를 설계하는 설계자라든가 기술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그 데이터 혁명이었었습니다. 인포메이션 혁명이었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이 아니라 주로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모든 과정에서 초연결되고 초융합되고 해서 초지능화시키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뜻은 알면서 지능화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스마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하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모든 사물이, 모든 도시 시설이, 모든 서비스가 지능을 갖게 된다. 즉,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지능화입니다.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시티들이 이와 같이 모든 도시 시설, 인프라, 서비스들이 지능화되지 않고, 그럼 그때 지금 되는 건 뭐냐? 시설이라든가 도시 인프라가 지능화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반의 알고리즘적으로 서비스만 지능화됐지, 스마트시티의
도시 자체가 진흥화되지 않았다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진흥화다. 진흥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지능을 갖는 이유가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두뇌가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것이 지능입니다. 자, 이런 지능을 가지고 모든 도시 구성 요소들, 도시 인프라, 도시 서비스를 사람처럼 지능화시켜주는 스마트시티, 이것을 개발하면은 전 세계 최초로서, 최고로서 성공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도시를 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바이오 기술이라든가 이와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초융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서비스라든가 또는 인프라 또는 도시 시설에 이러한 새로운 이 첨단 기술들을 융복합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술, 또 모든 경제, 철학, 인문학, 우주 천문학까지 융복합해가지고 뭐 최첨단 기술이라는 양자 기술까지도 들어오고 기경제 개념 또는 프로토콜 경제 개념, 메타버스 인터넷이라든가 블록체인 인터넷까지도 도입할 수 있는 융복합 그리고 초지능화 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도시의 시민들, 주민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초연결된 사람들을, 초연결된 시민들을, 초연결된 도시 인프라와 융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융합, 초지능, 초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우선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초연결을 해서 사물들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동식물이 떠들 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초연결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초연결됐을 때 초융합을 해가지고 초융합을 해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경제 분야, 모든 문화 분야, 도시 분야에서 초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 새로운 진흥화된 서비스 형태를 여러분이 원하는 블록체인이라든가 NFT, 메타버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모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흥화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 자체를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사람처럼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또는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끼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도시 시설들, 사물들을 초연결시키는 방법이 기반의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 프로토콜 칩을 집어넣고 스마트폰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물 인터넷이 여러분과 대화를 할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가 여러분의 신경망처럼 이 통신 인프라, 유선, 무선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뇌에 전달하듯이 도시 관제센터, 도시 통제센터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된 모든 정보를 두뇌가 해결하듯이 인공지능 기반의 챗GPT 기반의 판단, 의사결정,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맴즈라든가 로보틱 기술에 의해서 이 도시 사물, 도시 시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제어가 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물인터넷 센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우리가 지능을 갖게 되는 건 오감, 촉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시각, 청각. 자, 이게 다 센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물들이, 도시 시설들이 인간처럼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물들의, 동물들의, 식물들의 그와 같은 센서를 탑재하게 되면은 이 센서, 이 사물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인간처럼 지능을 갖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센서가 된 거고, 저는 이 센서만 11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자체를, 또는 무슨 사업이 됐건, 국방이 됐건, 농업이 됐건, 환경이 됐건, 재난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지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한 예입니다. 교량이 있다고 했을 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갖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자, 신호등과 교량이 대화를 하죠. 야, 나 지금 위험하니까 신호등을 빨간불을 바꿔서 사람과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자.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나 말하고 싶거든. 나 무너질 거야. 니들 빨리 대피해. 하고 교량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을 할수 있다. 또는 전광판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말하는 교량.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또 교량과 이 신호등, 교량과 교량, 사물끼리 인터넷하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4차 산업의 스마트시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만 하더라도 교량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나 터널, 모든 도시 시설 인프라가 이와 같이 지능화될 때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석권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에서, 자, 4차 산업혁명의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개념에서, 자, 도시를 어떻게 지능화시켰을 때, 자, 목적이 뭐냐? 자,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빙 투게더, 같이 잘 사는 심바이오틱 스마트시티 개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바이오틱 스마트시티, 즉 공생 스마트시티는 모든 그 도시민들이 이 같이 잘 사는 개념으로서 이 복지가 강조되고 우리가 경제 분배가 공정하게 되는, 자, 그런 개념의 도시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지방 정부와 그 학교 기관, 그리고 이제 그 산업계, 시장, 마켓, 그리고 이제 예술 문화 환경, 이네 가지가 공생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선순환 시킬 때 이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스마트시티 개념에서 이 재난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이 경제적 도시,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의 기술, 새로운 경제 개념의 공유 경제 개념, 빅 경제 개념, 플랫폼 개념, 플랫폼 경제 개념, 임팩트 경제 개념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개념, 블록체인 개념의 부정부패가 없는 신뢰와 공정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쉽게 참여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쉽게 관광할 수 있는, 쉽게 교육할 수 있고 쉽게 그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 이런 개념이 선순환돼서 이 도시 경제가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공생 스마트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시티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개념이 해서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이 가장 지금 이제 제가 볼때 경제적이면서 첨단 기술은 이핵 융합 에너지, 즉 인공 태양을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또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술과 문화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재난과
안전에서 혁신, 그리고 환경에서 혁신, 일자리, 교육에서 혁신, 그리고 도시 시설, 인프라의 혁신, 그리고 양자 혁신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에너지 장 차원에서 초연결시키는 이런 신개념의 스마트시티가 바로 심바이오틱 스마트시티, 공생 스마트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장으로 가볍게 놨습니다. 사물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모든 인프라가 이제 지능화로 변하는 거죠. 모든 도시 인프라, 토목 인프라, 건축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모든 인프라들이 사물 인터넷 기반 위에 모든 도시 시설 자체가 지능화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가 예측되고 의사결정이 되고 그걸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참여와 신뢰, 공정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메타버스 혁명을 통해서 언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실제 도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말씀드린 심바이오스 스마트시티로서 도시 시설 자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떠들 수 있고 사람과 대화하는 지능화된 도시가 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 대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에너지와 기를 배치하는 오양 음행설, 풍수지리 개념에서 양자 역학과 합쳐가지고 새로운 도시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말씀드린 대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첨단 기술에 의해서 이 교통 시설부터가 변하게 됩니다. 하이퍼루프라든가 초고속 열차, 그리고 이제 무인절 자동차, 하늘을 나는 차, 우주여행차. 자, 이와 같은 모든 걸 변할 때, 이 차량들이 변할 때또 이걸 활용하는 시설도 변한다. 즉, 도로, 고속도로, 지하철, 공항, 이 모든 것들이 자,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인공지능 챗GPT 기반의 지능화된 교통 인프라로 변하는데 전 세계 누구도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시티에 여러분들이 제안할 때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회사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도시 인프라가 변하게 됩니다. 역시 도시 이제 기존의 주유소가 이제 전기라든가 수소 충전소로 변하면서 하늘을 나는 차에 이제 정거장 뭐 이렇게 되면서 도시 물류의 중심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 인프라가 교통 분야에서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광역 교통망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제 도심 주변에서는 이제 차 없는 도시 개념 그리고 이제 무인 선박, 무인 자동차, 무인 교통수단에 의해서 이제 환생 개념의 마스, 즉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에서 환승 끝단에서 손쉽게 교통 운송 수단을 접할 수 있는 자, 그런 인프라가 설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의 기차역 또는 항만, 공항의 설계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이런 4차 산업의 스마트시티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이제 주거라든가 사무, 직장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로봇이 들어오는 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로봇으로 변한다. 그것이 사물 인터넷 빌딩이거든요. 사물 인터넷 빌딩, 사물 인터넷 오피스, 사물 인터넷 하우스, 사물 인터넷 아파트로서 아파트, 빌딩, 하우징 또는 여러분의 오피스, 병원 이 모든 건물에 대한 것들이 로봇처럼 지능화된다. 사물 인터넷 기반에.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통해서
또는 이것이 이제 그 메타버스의 가상인간과 연계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건물과 관련돼서 또는 주거, 아파트와 관련돼서 패밀리 케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의 출연결을 개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에너지 개념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햇빛이 투과하는 투명성의 태양광 발전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뭐 이런 기술도 좋지만은 한술더 뜬다면은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 시대가 되고 우주와 바다에 무수히 많은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리고 그 핵융합 인공 태양 발전을 활용한 도시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러한 에너지를 극대화한 새로운 빌딩이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딩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능화를 시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자기 스스로 지능화할 수 있는 모든 그 빌딩의 그 에어컨이라든가 냉방 기기라든가 같은 것을 3분 인터넷 네트워킹에서 자기들이 지능화된 챗GPT의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지능화돼서 자기들끼리 최적화시키는 개념이 이 4차 산업혁명 개념의 BEMS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관리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입주자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편의와 또는 가족 간의 편의, 언제 어디서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할 수 있는 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개념의 새로운 빌딩, 홈, 하우스, 아파트, 오피스 같은 것이 우리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 되는 실버 시대, 고령화 시대의 이 고령자들의 그 편의 또는 건강 또는 식사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지능화할 수 있고 로봇화해서 이분들을 가족과 초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네트워크하고 알고리즘화해서 이분들의 그 컨비니언스 즉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그리고 사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사물 인터넷 기반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는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네옴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큰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2030년대 이 4차 산업, 5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말 핵심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업은 이런 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기술을 할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서 이런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도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 그런 선순환적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이제 복지를 위해서 도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우리가 복권 발행을 할 수도 있는데 복권을 활용해서 도시의 그 엔터테인먼트와 이 시민들의 그 의무, 시민들의 봉사를 같이 융복합해서 시민들이 어떤 그 봉사 차원의 여러 행위를 했을 때 도시 희생 차원에서 여러 행위를 했을 때 복권 개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NFT를 활용해서 보상을 하면서 도시 생활을 좀더 정감 있는 사랑이 넘치는 봉사가 넘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 제로 개념에 쓰레기가 제로가 되니까 매립지가 제로가 되고 모든 쓰레기는 에너지화하고 공유경제 개념에서 주고받고 그리고 중고품으로서 우리가 기부할 수 있고 사고팔고 할수 있는 기경제 개념이 들어와서 이 말씀드린 쓰레기 제로와 매립지 제로의 이 청정 환경의 스마트 도시 구축하는 인프라가 중요하지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 유전이라든가 도시 광산 개념의 쓰레기 제로 인프라를 설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사회 속에서 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문화적 약자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 차원에서 케어를 하고 네트워킹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함께 잘 사는 심바이오틱 스마트시티, 공생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도시 인프라를 통해서 도시 공원 사회에서 도시 공원, 도시 하천 또는 도시 건물, 사무실, 주거 내에서 에너지 파동, 즉 양자 치유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인프라가 깔려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 차원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챗GPT에서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그 해킹을 방지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축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등등을 가지고 에너지를 전기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이들의 냉각시킬 수 있는 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연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있습니다. 방지 인프라, 환경 에너지, 교통 물류.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 개념에 융복합해서 설명하게 되면 약 500페이지를 가지고 한 10시간 걸리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프라에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서 도시의 시설, 인프라 자체가 지능화로 변하면서 지능화된 정보들이 메타버스와 챗GPT를 통해서 스마트 서비스로서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시 행정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신뢰성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고 우리 메타버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편리한 서비스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적응해 줄수 있는 감성적 인프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도시 행정이라든가 도시의 재난이라든가 도시 환경이라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 그리고 어떤 민원을 쉽게 접하고 또 경보를 받고 할수 있는 이 스마트폰 앱 기반의 디지털 트윈의 그 도시 서비스가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은 도시 시설, 인프라 자체가 지능화로 변하면서 모든 도시 서비스가 다 바뀐다. 아직 전 세계가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도시 시설, 토목, 건축, 도시 인프라가 지능화로 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에서 이제 이 도시관제센터에서 도시에서 들어온 말씀들이 사물인터넷 스마트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정보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들어왔다든가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 기반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재난, 안전, 뭐 강력 범죄 예방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수소 기반의 탄소 중립 기술, 그 녹색 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이 수소 도시라는 것이 뭐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를 연결시키는 파이프 또는 어떤 이동망, 이동 시설 또는 저장 시설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수소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 새로운 개념의 주거 문화, 그리고 청정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수소가 뭐 터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안전성을 위해서 산불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 또는 모든 학생, 모든 그 회사 경영자, 회사의 임원들이 정말 첨단 기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과 소비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 연결시켜서 소비자와 이 생산자를 연결시켜주고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도시 인프라로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인프라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고, 자, 도시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쇼핑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그 교육도 중요하고 컨설팅도 중요하고, 그때 학생이 학교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학생이고 기업에서 다니는 그 엔지니어들, 직원들도 그 이런 분들도 새로운 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상품으로서 컨설팅 상품으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인프라로서 교육 인프라로서 깔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뭐 지금 짧게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얘기했으니 왜 너무나 많은 내용을 지금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약 500페이지를 가지고 최소한도 10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는 지능형 스마트시티로서 지능이라는 것은 이 도시의 인프라에 사물 인터넷이 장착이 돼서 시설 자체가 인간처럼 지능화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다. 전 세계에 이런 스마트시티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 기반의 도시 시설을 지능화해서 챗GPT가 들어오고 메타버스가 들어오고 블록체인이 들어와가지고 도시 문화, 경제, 환경,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개념만의 그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지금 구축할 수 있는 도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4차 산업혁명 공생 스마트시티를 자신 있게 시작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전화 주시던가 이메일 주시고 또는 제이 방송에 좋아요, 구독 버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